세계 4대 빙설 축제 중 하나인 하얼빈 국제 빙설 축제가 지난 1월 5일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개막했습니다. 빙설 축제 기간 다양한 빙설 관련 경기와 행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. 그중 3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 국제 얼음 조각 경기가 이미 막을 열었으며 현재 경기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. 제30회 국제 얼음 조각 경기에는 중국, 미국, 러시아, 이탈리아, 몽골 등 11개 국가에서 온 3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. 이번 경기 참가자 중 최고령자는 미국에서 온 82세 타지아나 씨입니다. Fish in a woman's elegant shoe represents the trip of Harbin development from a fishing village to a metropolitan city. 중국은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 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. 참가팀의 작품들에서는 중국의 문화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번 대회에 사용되는 얼음은 모두 송화강에서 채취한 얼음입니다. 참가자들은 각기 높이 2m, 너비 2m, 두께 0.6m의 얼음을 배정받았으며 제한된 한 장의 얼음으로 작품을 완성해야 합니다. 참가자들은 영하 30도에 달하는 대회 현장에서 3일간 조각 작업을 진행합니다. 대회에서는 1, 2, 3등과 특수상, 창의상 등의 상을 선정하게 됩니다.